이번에 여야 간 대치가 극심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민주당이 전례 없이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영원으로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을 보면 내년도 대통령실에 배정될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가 0원입니다. 대통령실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용처를 밝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는 특활비 일부를 정부 원안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사용 내역을 제대로 소명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죠.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외에 대통령실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을 깎아 2조 4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예비비는 재난재해의 대비용으로 사용해왔다며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대통령실 예비비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해외 순방이나 관저 이전 등에 전용돼서 쓰인 걸로 알려져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